네, 안녕하세요. 백서감입니다. 오늘요, 첫눈이 왔어요. 너무 여러분들 만나는 날인데, 이렇게 첫눈이 와서 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첫눈이 온다는 거는 옛말에 그 이사하는 날이나 어느 개업하는 날이나 어떤 특별한 날에 첫눈이 온다든가 이렇게 비가 오면은,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구질구질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뭐라고 하느냐면은요, 축복이라고 하고 복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우리 만나는 이게 민필님에서 제가 백서관 만나는 첫날, 이렇게 12월 달,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그 운세를 봐주면서 이렇게 다시 또 만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한방눈으로 첫눈이 올해 이렇게 첫눈이 오는 날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한방눈 같이 복이 듬뿍듬뿍 쌓이시길 기대할게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자, 12월 달 음력입니다. 예, 양력으로는 1월 달이 되겠죠. 음력으로는 12월 달인데, 12월 달그 운세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선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그, 저한테, 다음 달 운세는 어떨까요? 라고 문의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항상 먼저 이거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자축인묘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주의할 점과 또 좋은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찾아볼까 합니다. 자, 쥐띠, 예, 우리 자축인묘니까 쥐띠겠죠? 자, 요번에는 이동수가 있네요. 자, 그동안에 사실은 이쯤 되면은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이동수가 많이 이게 부서에서도 이동이 하고 아니면은 한 해가 가면서 내가 자영업이나 다른 거 하시는 분들은 내가 다른 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내가 올해 내가 했던 일들이 나 별로 이렇게 많이 재미를 못 봤다든가 아니면 그동안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내가 못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쥐띠이신 분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리 이동이 된다든가 그런 마음이 갑자기 급격히 들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내 운세 자체에서 그 지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그동안에 내가 혹시라도 내 문서로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집을 이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내놨는데 그게 잘 이동이 안 되고 나가질 않았을 이런 분들은 이달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쥐띠이신 분들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고 또한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까지 있던 곳에는 직장 계시는 분들이 잘 있었어요. 별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이달 들어서 내가 무단히 그냥 움직이고 싶고 여기 그냥 지루하게 느껴지고 어디 다른 데 가고 싶다 아니면 다른 거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움직이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지껏 있었던 곳에서 무슨 문제가 없이 잘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동수가 내가 그 운세로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술렁술렁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 어떻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럴 때는 월차례도 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세요. 그래서 있던 자리에 그냥 계시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술렁술렁 될 때는 원하지 않는 곳에서도 오라고도 하고 내가 가고 싶기도 하고 그만두고도 싶어요. 있던 자리에서. 근데 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차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안 좋은 운세로 때 바뀌게 되면은 망신이 들어온다든가 월살이 들어오고 겹살이 들어오고 이렇게 보면은 내가 왜 옮겼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잘하고 계셨던 데서 갑자기 내가 있기 싫고 옮기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그동안에 여기에서 어땠는데? 아, 별탈 없이 있었다. 근데 있는 곳이 큰 문제가 없다 싶으면은 내가 그런 운세가 들어와서 그런 거니까 한번 정도 주말이라도 이렇게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오시면은 마음도 자정이 되고 편해지면서 다시 있던 곳에서 마음도 붙이고 다시 새로운 기분이 또 들고 좋은 생각도 들고 다시 의욕도 생기고 그래요. 그런 거꼭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내가 옮기시는 게 다는 아니에요. 옮기셔야 되는 또 움직이셔야 되는 이런 것도 앞뒤를 잘 생각하셔서 움직여야 되고 내가 꼭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달에는 내가 어디에 직장에
들어가야겠다. 그동안에 어딜 가려고 그래도 정말 아무리 여기저기 정말 내가 갈만 정말 안될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원서를 내고 서류를 내도 안 됐었단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 없었는데 짓띠이신 분들 이달에는 그동안에 직장이 없어서 놓으셨는데 근데 이달에는 꼭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희망 갖고 다시 한번 지난달에 내가 꼭 가고 싶었던데 원선했는데 안 됐는데 내가 또 다시 내서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소식 들릴 거예요. 왜? 그때는 내가 아무리 조건이나 모든 것이 다 돼도 내 운세에서 그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달에는 지띠이신 분들은 그 운세가 돌기 때문에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동수가 있는 것도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동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또 이동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앞뒤를 잘 생각하셔서 이동도 하시고 또 가시고 또 아니면은 내가 눌러 앉고 이것도 한번 정도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이렇게 왜냐면 직장을 한번 옮겨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뭐 거기 가셨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뭐 다른 거 하셔 해도 되고 뭐 젊으신 분들은 나이 어리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직장 한번 옮기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은 이럴 때 되면은 내가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정도는 한번 주변에 가까운데 선생님들 계시면 한번 정도 내거 사주 한번 이렇게 상담해 보시고 그다음에 옮기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소띠입니다. 소띠는 아이고 그동안에 1년 내내 짝이 어디 있나 하고서는 기다려봤는데 이달에 들어오네. 이해 마지막 가는 이달에 내 짝이 이제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소띠이신 분들 이달에는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자, 그동안에 내 짝이 없어서 결혼 못 하셨던 분들 또 좋은 내가 그동안에 내가 마음에만 두고 있었던 분들 아니면 주변에서 생각지도 안 하셨던 분들한테서 프로포즈도 받을 수 있고 생각지도 안 했던 분이 내 눈에 들어와서 남자로 보이고 또한 여자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달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어렵게 혼자서 이렇게 있었는데 몇년 동안 내가 혼자서 결혼을 못 하고 또한 나 혼자 솔로로 이렇게 있었는데 좋은 귀인으로 아니면 좋은 배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소띠이신 분들은. 네, 1년 동안에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삼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도 겹쳤어요. 좋은 일들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나쁜 일들이 사실은 많았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달에는 내가 좋은 연으로, 그래도 남녀 간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가슴 설레게 하는 거는 횡재수 아닌 다음으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남녀 간에 서로가 만나는 거, 내가 마음을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으네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달에는 소띠이신 분들은 뭐라 그럴까? 좋은 인연, 나한테 내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달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쯤 내가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혼자 그동안에 힘들었는데 해서 봤는데 어느 날내 눈에 들어오는 나한테 딱 맞는 그런 배필 자리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냥 밀당만 하고 그냥 보기만 하고 밀당만 하고 있었는데 이달에는 나한테 고백도 받을 수 있고 내가 프로포즈도 하면은 그쪽에서 순수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달이 될수 있어요. 소띠이신 분들 좋은 인연들 만나세요. 근데 반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자, 기혼자들, 괜찮지만, 아니, 미혼자들은 괜찮지만, 기혼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죠. 자, 그동안에는 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정만 위해서 살았어요. 엄마, 아빠가는 아내들, 아니면 남편만 위해서 살았는데, 요즘에는 부부가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도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총각인지, 아니면은, 결혼했는지, 아니면 처녀인지 결혼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밖에 나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여자 반 남자 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달에는 나도 모르게 누가 쑥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가정을 갖고 있어도 남자든 여자든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본인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이, 아, 내가 이런 방송을 한 번씩도 보고 나면 소띠이신 분들은 이달만 지나가면 그 마음도 사그라져서 내가 다시 마음을 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혼이신 분들은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 마음에 갑자기 누가 쑥 들어오면은 아니다라고 본인들이 조심을 하셔서 잘 단속하세요. 그래서 이달만 잘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옛날과 같이
가정으로 그 마음이 돌아가서 내 마누라, 내 남편이 가장 예쁘고 또 듬직하고 제일이더라라는 이런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혹여라도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혹여라도 이 한 달에 다시 실수를 해서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다리를 건너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왜? 현 시대에 사회가 너무 혼탁한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도 문란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어린 친구들이 성이 너무 개방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도 많이, 어린 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이 먹은 분들도 너무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이를 많고 많든 적든 이걸 떠나서 이 남녀간이란 이런 주제를 놓고 보면은 내가 그냥 좋으면 만나고 그냥 싫으면 헤어지고 아주 가벼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인연이라는 거는 진짜 옛날에는 하늘에서 정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눈이 맞으면 뾰병 3초 안에 눈이 그냥 땅 이렇게 마주친답니다. 그냥 그것도 3분도 안 간답니다. 3초 안에 띵 이렇게 마주치면은 그냥 불이 튀겨가지고 그냥 해지 말아야 될 건너지 말아야 될 그런 강을 건널 수 있답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조심해. 그런 이달 소띠신 분들은 이달만큼은 좋은 사랑, 그래도 내가 기다렸던 사랑이 오더라도 좀 조신하게 만나시고, 또한 내가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아니 된다. 이달만 지나면은 내가 다시 그렇지 하고서 꾹꾹 누르세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예쁜 가정 그대로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부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여러 사람을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너무너무 많이 가슴 아픈,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미 마음은 갔는데 어찌합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울고불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봐요. 왜 남 누가 그러지? 누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하고 혹여라도 이렇게 보면 그래요. 남이 사랑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사랑하면은 진짜 로맨스랍니다. 내가 사랑은 너무 순수하다 이거예요. 나는 가정을 있어도. 근데 남이 사랑은 어휴 이렇게 손가락질해. 근데 어느 사랑 하나가 솔직한 얘기로 나쁘다고 저는 평하진 않아요. 어느 사랑을 하더라도 그 마음을 준다는 거는 순수하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그런데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아픈 사랑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범띠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범띠가 이달에는 금전적으로 좀 힘이 들으라고 그랬네요. 자, 이달에는 좀 금전으로 힘들고 좀 어려워도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이 한 달 안 가는 거 아니고, 누가 그러잖아요. 이 날짜 가고 시간 가고 시 가고 이런 거는 잠도 안 자고 간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30일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달에는 금전으로, 그러니까 왜 금전은 내가 못 벌어서 항상 벌던 사람도 이상하게 나갈 일이 많고 나갈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요새는 애들이 또 학교 대학을 가잖아요. 가정마다 혹시 대학을 가도 목돈이 들어야 되고, 또 왜 해가 바뀌는 때 되면은 나가야 될 일들이 많아요. 금전적으로 애경사도 많지만은 내가 작년에 못했던 거 또 올해 새해 들어오기 전에 마무리하고 가야지 하는 일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는 금전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쪼들리고 좀 쪼일 수도 있어요. 똑같이 버는 거는 똑같이 벌지만은 나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소띠신 아니 범띠신 분들이. 그래서 범띠신 분들은 이달에는 조금 12월 달에는 음력으로 12월 달에는, 그러니까 양력으로 1월 달입니다. 그 1월 달에는 때가 많이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1월 양력이 1월 달만큼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들 하시고, 조금 힘들어도 조금 내가 조금 참고 이 시간 동안 가리라 생각하고 지나가시면은 또 금방 지나갑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토끼띠이십니다. 토끼띠이신 분들은, 자, 이 사례는 구설수 망신수가 드러내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디 나와서 옷을 한상 깨벗고 당해서 망신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이야 아이고 깨벗고 당하니까 망신스럽다 이런 일들만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요 망신이라는 게 무슨 깨벗고 돌아다녀서 망신이 아니에요. 가만히 내가 있어도 구설수 망신이라는 건
외부에서 들어온 일들이 많아요. 또 이렇게 구설수 망신술은 또 뭐냐면 내 집안에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또 생겨요. 매 집안으로 상스러운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들어오면 이게 구설수 망신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속인들이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는 내가 어디 가서, 아니, 남한테, 진짜, 안 나쁜 일을 해서 망신수가 들어오나?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집안으로 안 좋은 일들, 혹시라도 내 반, 이런 게 있어요. 내 집안으로 상문이 난다든가 상이 들어온다든가 내 부모 형제지간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또 몸수가 다쳐서 아니면 돌아가실 분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들어와도 이렇게 구설수 망신수예요, 이게. 왜냐, 또 부부간에 사내 맞선언에 이러는 것도 구설수 망신수예요. 아이고, 집안에서 부부가 잘 살아야지 사내 못사는 애 이러면 이거 같이 망신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랬듯이 이게 그게 망신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남한테 길가에서 뺨한 대 맞아도 이게 망신 당하는 게 아니고 그 집안에 우환이 들어오면은 그게 망신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토끼띠이신 분들은 1월달에 양력입니다. 1월달에는 어쨌든 간에 조심들 하시고 집안으로 두루두루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조심하시고 어른들 계시나 형제지간이나 서로가 무슨 안 좋은 이런 우환이라도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미리 준비하시라고 또한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